지금으로부터 22년 전 국내 최초로 시작됐던 슈퍼무대 선발대회 40번 이소라야! 첫 회 이소라 씨를 시작으로 수많은 스타들을 탄생시킨 슈퍼무대 선발대회. 와, 슈퍼무대 대회를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고의 무대 출신답게 정말 여러모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이렇게 슈퍼무대 선발대회는 22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13 새로운 슈퍼모델의 탄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총 2,500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350명이 예비 모델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남 미녀는 여기 다 있다고 봐야겠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도 총 출동! 꿈을 이루기 위한 예비 모델들의 분주한 모습이죠. 2013 슈퍼모델 예선대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고의 모델을 뽑는 심사인 만큼 심사위원들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예선 1차 심사 완료! 두근두근 나 지금 떨고 있니? 총 356명 중 90명만이 1차 합격. 이제 2차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예선 심사 끝! 과연 이들 중 합격자는 누가 될까요?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예비 본선 진출자는 총 40명. 확 바뀐 슈퍼모델 선발대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총 40명의 예비 모델들이 9월 27일 본선 대회 진출을 놓고 서바이벌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미남 미녀들의 치열한 경쟁, 서바이벌 오디션 아임 슈퍼모델. 오늘부터 8주 동안 화요일 밤이면 밤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 형식이도 함께요. 서바이벌 오디션 아임 슈퍼모델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어? 이분은... 1998년 슈퍼모델 박둘선 씨. 그리고 아름다운 실루엣의 이분은 2001년 슈퍼모델 최여진 씨. 박둘선, 최여진 두 멘토와 2013 슈퍼모델들이 함께하는 총 4개월간의 대장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멘토의 등장으로 첫 미션이 시작됩니다. K-POP과 K-패션의 만남, K-POP 컬렉션 in 싱가포르. 그 최고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 서바이벌 오디션 I'm 슈퍼모델 첫 번째 미션은 표현력 미션입니다. 5명의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통과해야 합격. 첫 미션인 만큼 모델들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 미션 끝! 표현력 미션으로 26명이 통과. 이제 K-POP 컬렉션 인 싱가포르를 향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선배 모델들이 강력 추천한 머리 위에 물 올리고 바른 자세로 버티기. 여자 예비 모델 12명 중 6명 통과. 꿈의 무대를 향한 마지막 미션.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은 총 5명. 남자 3명씩 2개조, 여자 2명씩 3개조, 총 5개조에서 1명씩만 최종 선발됩니다. 싱가포르를 향한 첫 런웨이. 싱가포르로 갈 행운의 주인공 5명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주 K-POP 컬렉션 인 싱가포르 초대형 무대에 서게 된 5명의 첫 경험, 그리고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 멘토와 멘티를 결정하는 예비 슈퍼모델들은 박둘선, 최여진. 두 멘토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 두 멘토들의 신경전이 다음 주 반전 포인트.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